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47쪽입니다. 자, 페이지 247쪽이에요. 그럼 247쪽 한매듭기인데, 이 사실 뭐예요? 사실. 사실 한매듭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뭐 13회 때 있죠? 한번 딱 한번 나오고, 이렇게 뭐예요? 그 다음 중 한매등기에 대한 사항도 틀린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매등기가 이제 필요계상의 매매대금 매매비용 있죠? 그거 한 문제 나왔고, 그거는 한매등기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각종 권리에 있죠? 각종 권리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뭐예요? 요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있죠? 그렇게 필요계상 그런 문제지. 그 뭐, 그 환매 특약 등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참고로,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환매 등기 하게 되면 일단 환매 했죠? 환매 등기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상, 플러스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뭐라고, 동시에 신청이에요. 예, 동시에 신청이다. 동시에 신청.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신청이고, 동시에 신청이고, 신청서는 별개 단위로.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뭐로 낸다? 신청서는 예, 별개로 제출한다. 별개로 제출한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누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 아들내미가 똑똑하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아들내미하고 애들내미가 2살인가 3살 때 엘리베이터 탔더니, 애가 뭐 애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는 아빠 알베르트 왜 0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 나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이래서 삐안 내려가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애 천재 같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유모라고 하는 애는 그 어디 가서 서울에 어디 과천 거기에 그 저기 뭐야 그저 서울랜드 있죠? 그런 데 가갖고 이 바이킹 있죠? 바이킹 이렇게 바이킹 타면서 누구는 뭐야? 누구는 뭐 이렇게 이거 타면 어지러워갖고 뭐야? 딴 신경도 못 쓰는데 걔는 그 함수의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의 원리를 깨우쳤답니다. 이 바이킹을 타면서 대단한 애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그런 천재적인 아이가 뭐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200명 이상 된다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아이를 내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야 되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내한테 5억에 네가 샀다가 나중에 애가 적응 못해서 돌아오면 다시 도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환매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응? 환매. 그 환매는 뭐예요? 임차권이나 환매는 채권이에요. 이 채권이니까. 자, 대항해서 등기하는데, 예컨대 만약에 그래서 등기부 상해. 이런 식으로 등기부 상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 을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전 등기만 해주고, 그냥 뭐예요? 환매 계약서 있죠? 이 환매 뭐예요? 환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 갖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뭐예요?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을한테 보여주면서 나한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니까. 왜? 그냥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을한테 미치니까. 근데 얘가 뭐예요? 제3자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만약에 뭐예요? 팔아버렸다. 아니게 부동산을. 병한테. 그랬을 때는 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물권자한테 채권 계약서 갖고 얘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해.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대항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럼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뭐예요? 2-1번에서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을 등기해서 누가 앞으로, 이렇게 갑 앞으로 만약에 해놓으면. 자, 누가 이 을이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환매권자 갑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한테 뭐예요?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 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한다. 아, 얘가 권리자고 얘가 뭐가 돼?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뭐 일단 시험 문제 작년에 이제 뭐예요? 자, 그 필요적 계상 있죠?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줄이나 한번 쳐보자. 자, 여기 의에는 다 대항하기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신청 특칙. 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와 그 동시 동그라미 치고 동시에 신청한다. 그다음에 자, 그두 번째 줄에 이전 등기 신청서는 별도의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고 이전 등기 신청서를 보고 여기 있는 게 하죠. 그다음에 환매 등기 신청서가 있죠. 그 신청서를 보고 환매 특약 등기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당연히 누가 되고 갑이 되고
예, 권리자가 당연히 을이겠죠? 반대로 판매특위 신청서는 뭐예요? 의무자가 당연히 을이 되고, 예, 권리자가 뭐예요? 예, 갑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응?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따라서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뭐예요? 동시에 신청함으로 접수, 동일한 접수번호예요. 자, 신청서가 두 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니은번에 신청인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매도인이고, 권리자가 매수자 있죠? 매도인, 매수자. 반대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매수인이고, 권리자가 뭐예요? 원매도인 있죠? 공동신청이 단죠. 그 다음에 환매특위 앞에 봤어요. 동시 신청하러 하는 거니까, 동시 신청하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각하된다. 그래서 그 기억, 작년 시험에 답이죠. 필요역사항 적어 주시세요. 매수인 신고만, 왜?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매매대금과 매매병을 꼭 써야 돼요. 이게 필요역사항이에요.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근데 기간은 무조건, 자, 환매기간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존속기간이든, 기간은 다 무조건 뭐예요? 임의적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등기 실행은 뭐예요? 등기 실행은, 환매 등기는 항상 뭐예요? 자, 소유권 등기 아래에 뭐 한다는 게요? 부기 등기로 해요. 이렇게 이전 등기 아래, 아,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물론,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환매권도 이전하면 2-1-1, 부기의 부기예요. 어? 부기 부기다. 부기 부기. 예? 그 다음에, 4번, 환매권에 말소 등기 있죠? 자, 이 환매권에 말소 등기는 이 갑이 도로, 환매권을 실행해 도로 사갔죠? 그럼 이제 도로 사갔을 때 필요 없어졌죠? 그때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다. 그걸 줄쳐놓고 보자니까. 자, 직권 말소. 그래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해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건 우리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환매권자가 환매를 행사한다는 것은 뭐에 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환매권의 행사로 인해서 원매도자 갑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근데 자, 신청 말소라고 하는 것은 환매권의 행사가 아닌 환매 특약 등기 해제, 기간의 경과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5년이 지나가도록 뭘안 해가는 거예요. 지금 등기를 안 해가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을하고 갑하고 공동으로 말소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신청 말소다. 직권 말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말소 등기 또 나오겠지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예요. 자, 신탁 등기인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 시험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다 커버를 못해요. 다 커버 못하니까 그 신탁 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예, 거의 뭐냐면 이 담보 신탁 뭐 저기 해서 우리가 수익증권을 저집이 집이 이땅 있는 사람이 이렇게 땅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신탁 회사를 업어갖고 뭐예요? 그 수익증권 받아다가 은행에 돈 빌려갖고 이게 건물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신탁 업무상에 그 수익증권 갖고 담보 제공한 그 은행 있죠? 수익자. 이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1순위예요, 무조건. 그 순위를 갖고 임차인 그런 게 아니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런 자 뭐에 의해서 담보 신탁에 의해서 신탁에 의해서 뭐한 데는 한마디로 뭐야?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피해 볼 수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걸 이제 항상 공인중개사가 그걸 주의해서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 신탁은 자 뭐하고 같이 이렇게 뭐예요? 환매 등기가 이전 등기와 같이 하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신탁 등기를 같이 한다는 거죠. 내 자산 좀 관리해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동시 신청해. 자 항상 뭐라고? 동시 신청이고 동시 신청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자 이런 식으로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한 건의 신청서로 제출해. 한건 제출한다. 그러니까 한 건을 제출하니까 모처럼 이런 환매 자이 환매 등기처럼 두 건을 뭐예요? 이전 등기 아래 환매 등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로 등기를 한다니 하나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신탁 등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거예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장 선출하고 조합원들이 뭐예요? 조합장 앞으로 뭐 하는 거이고 신탁 등기 하는 게 그게 가장 뭐예요?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조합원들이 자 조합원들이 뭐 하게 되면 자 관리처분들하고 뭐예요? 건물 철거하죠?
뭐만 남아 이거 땅만 남으니까 그 토지등기부에 그 신탁등기를 하나요. 그래서 조합원 1번 무슨 등기 이 조합원 갑이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2번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자 조합장 앞으로 등기하죠. 그다음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뭐예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자, 뭐할 사람 신탁 원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맡기는 위탁자. 봐, 관리하는 뭐예요? 수탁자. 그다음에 뭐예요? 수익자가 있다면 수익자 있죠? 자, 이름과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그다음에 신탁의 목적이 뭐냐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냐? 신탁 뭐예요? 자, 재산의 관리 방법이라든가 신탁 종료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동시 신청이고 신청서가 몇 장이니까 한 건이니까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뭐예요? 순위번호.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 있죠? 이 하나의 순위번호로 자두 개를 뭐예요? 자두 개를 같이 뭐예요? 같이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순위번호다. 그러면 틀려. 그럼 항상 뭐예요? 신탁은 자말 그대로 신탁은 시옷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수용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자, 신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두 글자인데 앞에 실제가 나왔으면 실제가 나왔으면 항상 단독 신청해. 그래서 누구만이 수탁자만이 이렇게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가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넘겨보시면 몇 쪽에 250쪽에 보시면 거기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한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죠?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자 다수일 때는 공의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합의로 뭐예요? 합의로 한다. 합의자 갑, 합의자 왜 남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자 공유자 갑 2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뭐예요? 관리를 못해요. 항상 뭐라고? 자, 남의 재산 관리할 때는 뭐로 관리하라고? 당연히 뭐예요? 합의로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단독 및 대인청 나오죠? 그래서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얻은 재산의 취득과 수탁자의 뭐예요? 부적절한 관리에 관한 회복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를 수탁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뭐예요? 수탁자가 안 하고 있으면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뭐가 하나다?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대위로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할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대위 신청할 때는 꼭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이전 등기 않고 칸을 비워뒀다가 나중에 신탁 등기할 수도 있다.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동시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신청의 특칙 그랬죠? 방금 얘기한 대로 한 건의 신청 정보의 일괄을 신청하는데, 자, 이를 위반할 때는 절대 부여가 아니라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내용 및 첨부 정보 그래서, 자, 거기 등기 목적은 이전 및 신탁이고 원인은 신탁으로 기재하죠?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251페이지에 등기 실행 그래서 자 거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출처세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는 뭐 한다는 게 이거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고 그다음에 거기 그자 신탁 등기 뭐야 거기 그 4, 5번은 5번은 신경 쓰고 없고 자 거기 6번에 신탁 등기 마술 등기 있죠 그래서 신탁 재산의 처분 및 기소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의 종료돼서 신탁 대상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준수된 경우에 그에 관한 뭐예요? 신탁 등기에 권리 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한건 항상 뭐예요? 한 건으로 합니다. 근데 자, 거기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탁자의 고유재산. 그러면 도대체 이 고유재산이란 말이 뭐냐? 이게 고유재산이란 단어가 뭐냐? 이게. 자, 고유재산이란 단어가 뭐냐? 이게. 그럼 우리가 자, 뭘 구별해 봤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고유재산이라는 말은, 고유재산이라는 뜻은, 예컨대, 자, 예컨대, 만약에 보험회사가 어떤 뭐예요? 남편이, 예, 어떤 남편이, 자, 이게 뭐예요? 남편이, 부가, 응? 부가, 남편이. 자, 이 남편이 뭐예요? 부인을 위해서 10억짜리 뭐예요? 10억짜리
이 사망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금 있죠? 이 보험금이 누구한테? 자, 당연히 부인한테 수익자가 됐어요. 근데, 자, 그거 뭐예요? 이 자식들 갑을, 이 병이란 이 자식이, 병 자식이 왜이 지금 뭐예요? 보험금이 부인한테만, 어머니한테만 가느냐? 우리한테 왜 상속이 안 됐냐? 한마디로 뭐예요? 민법에 정해놓은데 엄마가 1.5고 우리는 1일씩 받는 게 아니냐? 이게요. 보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보험금은 자, 절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보험금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안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유 재산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만약에 자, 맡기는 위탁자가 뭐예요? 자, 신탁을 하면서 신탁에 대한 뭐예요? 자, 뭐를 수수료를 안 줬다든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뭐가 됐을 때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경우에 있죠? 된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로 3번 주등기로 뭐라고 쓰고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라고 쓰고 재산을 쓰고 자, 횡설을 걷고 왜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로 하니까. 자, 쓰고 그다음에 2번 무슨 등기를 2번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말소 등기 하죠? 이걸 주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부기 등기를 한다. 그러면 튄다니까요. 그래서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뭐가 됐다고 고유 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신탁 행위로 인한 허용되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음을 증명하는 또는 법원의 허가 또는 자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청구함으로써 수탁자의 고유 재산 때 등기 그 주등기 나오죠?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주등기 및 신탁 말소 등기 한다 써 있죠? 그걸 부기 등기 한다 그러면 틀린다니.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중요한 이 신탁 등기 기본적으로 꼭 깔고 해야 할 사항이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일단 신청서는 한 건이에요. 동시신청인데 한 건이에요. 네,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 그다음에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탁자가 다수라면 뭐예요? 합의로 해요. 항상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뭐예요?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 있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옳은 거 그래서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어요. 대위 있다야. 무조건 대위하면 있다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대위하면 있다. 다만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 규정을 뭐예요? 자,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면 여튼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대위는 있다. 그다음 자,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여튼간에 뭐예요? 신탁 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에요. 다만 우리가 보존등기도 신청도 단독이고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인데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소를 공동하는 건 뭐예요? 수용뿐이 없어요. 실효 수용 실효 수용 실효 수용 실효 수용 실효 그건 공동이다. 그다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예요? 합유. 그죠? 합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합유. 이게 맞다. 자, 절대로 4번에 뭐예요? 등기를 별도로, 신탁 등기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 신청이 항상.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마찬가지죠. 이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단독이 있다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났던 게그 보충 문제 중에서 보세요. 법원이라고 앞에 단어가 나오죠? 법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원은 신탁 변경 이렇게 법원 나오면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법원이니까 촉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등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이전 등기, 여러 명의 수탁자에 의한 1인의 임무 종료한 변경 등기 할 때는 그 직권이에요. 등기관이라는 앞에 단어가 나왔으니까 등기관이 나오면 직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직권을 뭐예요?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법원에 촉탁이로 나왔는데 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여튼 앞에 법원이 나오면 뒤에는 촉탁. 앞에 등기관이 나오면 뭐라고? 직권. 그렇게 법원이 나오면 촉탁이고 등기관이나 뭐라고? 직권한다. 그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법원이 나오면 뭐라고? 뒤에는 촉탁이고 등기관이 나오면 뭐라고? 직권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두자.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뭐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신탁 등기 나오면 이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항상 뭐예요? 동시 신청이고 한 건의 신청서, 하나의 순위번호, 별개의 순위번호 하면 틀린다니까요. 단독 신청이고 수탁자가 다수라면 뭘할 것이고 합의를 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뭘 한다는 게 있고 대신청일 때는 뭐예요? 자,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예요? 수탁자를 대여할 때는 동시이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하고 비교해 보면 환매하고 뭐예요? 신탁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일단 환매는 이렇게 이전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별개의 순위번호예요. 주등기하고 하나는 부기등기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주등기에 두개 등기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용의물권인데, 용의물권은 이거는 조금 또 내용이 저기하니까, 길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용의물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